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마지막 업로드 이후에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더 넓어진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오지랖 더 넓어졌어요. 네, 그 바빠졌어요? 사이에 하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특집 방송을 했었거든요. 기억이 좀 우와. 가물가물 하실 텐데. 기억감마. 네, 이제 여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살짝 근황 토크를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네. 관심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나름 시간이 6개월이나 흘러가지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또 부서가 다시 제작으로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새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요즘 네. 제일 바쁜 사람 하면은 오지잖아요. 제일 뜨거운 프로그램.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이게 장 밖으로도 화제가 돼야 될 텐데. 찻잔 속의 태풍. 네. 저희가 이제 안 해봤던 어떤 좀 그쵸. 규모 있는 또 연애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라탔습니다. 한창의 기획 단계라서 굉장히 눈 코 뜰 새 없지만 바빠도 할 건 다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죠. 1월에 저희가 마지막 맞아요. 방송을 네. 올릴 때 책디와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눈물의 이별을 하고 책디와 제가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 라이키팝이라는 저녁에 팝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거든요. 몇 시인가요? 네, 8시 5분에 시작하는데 저녁 8시 5분 퇴근, 뭐 보통 야근하고 그때쯤 퇴근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가실 때 생각나면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서울 기준 98.1MHz 네. 매일 저녁 오후 8시 제가 맨날 문자 보내는데 답을 안 해줘요. 아, 정말요? 아, 덕PD가 신청곡을 너무 많이 신청곡 겁나 보내는데 아, 그래도 보내는구나. 아, 제가 퇴근 시간이 네. 겹치거든요. 아, 엄마 지인은 전 다 걸러요. 엄마 것도 안 받고. 아, 공허한 외침이었네. 아니, 근데 성취자 입장에서 애청자잖아. 나도 그렇지, 애청자인데 애청자 역사별 아니니까. 아, 안 돼, 안 돼. 지인 안 돼. 아, 그렇습니다. 네, 덕PD의 근황은요? 저도 이제 새로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음악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은 98.1MHz 채널에서 이번 기회 어떤가요? 라는 아주 오후 2시에 잠 오는 시간에 텐션이 겁나 높은 네. 누구는 시끄럽다고 못 듣겠다고 하는 하지만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책디가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덕PD가 그래서 텐션이 높아진 그러니까 건가요? 밝아졌어 사람이 약간... 아니요 이제 억지 텐션이라고 부르죠. 아, 억텐 아, 네. 억텐인데 제가 왜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 적응하느라 저는 사실 7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네. 하다가 이제 밥도 대충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고 적응하느라 몸무게가 제가 최저 몸무게를 찍었다. 회사 입사한 이후로. 진짜 살이 빠졌어요. 눈에 보게. 인바디 기준에 딱 맞았어요. 인바디 기준 몸무게 나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보수적인데 인바디. 근데 보통 시사를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거 살이 빠진다고? 듣도 보도 못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빠서 컨텐츠 창고가 많이 비었다. 책플릭스를 해야 이제 내가 오지나 책디 같은 사람이 무슨 컨텐츠를 보는지 또 추천을 받아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없는 동안 남겨주신 댓글들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저희 지금 보면서 팟빵의 목이 짧은 기린님이 올해 3월쯤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유. 너무 아련해서 이걸 보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아... 3월이었으면 사실 저랑 책디도 계속 바쁠 때였고 정신 없을 때여서 사실 기약이 없었거든요. 책플릭스 다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답글을 못 달았군요.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네. 한 7월 돼가지고 돌아왔네요. 다시 네. 만나긴 만납니다. 네, 좀 늦어질지라도. 네. 그렇죠. 오디오 클립의 땡깡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열심히 듣다가 육아에 집중하느냐고 못 들었었어요. 어제부터 1화부터 재정주행 중인데 다시 들어도 정겹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2화에 있던 책디 추천책도 대여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댓글 0인 게 혼자 속상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겐 너무 친구 같은 컨텐츠예요. 남겨주셨는데 이건 언제 남겨주신 건가요? 이것도 3월입니다. 아 진짜? 네, 3월에 이제 재정주행하고 계시면은 지금쯤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듣고 또 듣고 그렇죠. 육아 때문에 못 들었다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진정한 에버그린이 이런 것이다. 네. 이 추천책은 다 읽으셨을지. 그건 불가능해요. 아, 저는 유튜브 댓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유튜브 서리님, 제가 소개드렸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라는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방송도 재밌었고 직접 부고 써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이게 이제 부고에 대한 책이었고 제가 네. 각자 쓴 부고를 한 문장씩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되게 읽었었잖아요. 간질간질 했었는데 서리님도 부고를 하나 한번 써서 남겨주셨어요.
밖에 나오지 못하고 쌓여간 수많은 말들이 저들끼리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때로는 슬펐지만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게 본인의 부모예요? 본인의 부모예요. 네. 한번 직접 써보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남겨주셨나 봐요. 부고를 이렇게 적은 이유를 구구절절 댓글로 적긴 좀 그래서 메일로라도 감상이랑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공식 메일이 없어서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슬쩍 놓고 갑니다. 자, 저희 공식 메일 유튜브 채널과 각자 각종 네. 플랫폼에 공지는 돼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찾아 네. 찾기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블로그에 그래서 어떤 저희 에피소드를 듣고 남긴 글에 링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 가시면은 그 블로그 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부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다들 열심히 들어주고 그러니까요. 또 부고도 직접 써보시고 네. 다 감상을 하고 계셨어요. 자, 대단한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장문님 드링킹 에피소드 아, 기억나시나요? 네. 오, 되게 좀 오래된 건데. 알코올 중독자들. 네. 여기서 혹시 뭐 술을 드셨나? 그런 이야기인데 책플릭스 정주행과 역주행을 동시에 시작하여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아, 앞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순차적으로 들으셨나 봐요? 1회부터도 쭉 듣는데 이제 거꾸로 최근 에피소드도 역주행을 하시면서 계속 중간에서 만나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회차 꽤 됐는데. 130개. 130개가 올라갔죠. 너무 감사드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들었어요. 끼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거의 모든 유튜브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음식 특집 방송 이거 진짜 초창기 했던 거 너무 옛날인데 완전 이거? 옛날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음식의 언어인가? 우리가 맞아 오지는 그거 소개했고 네. 저는 오센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를 드라마. 소개했고 책디는 사랑할까 먹을까였나 그 채식에 대한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우리가 한 회에 막 세 개씩 소개하고 이랬던 미쳤었죠 한 시간 방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남겨주셨냐? 세 분 같이 코다리 드셨나요? 코다리 집에 가긴 갔었죠 저희.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먹겠는데.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단골 집에 진짜 코다리 강정이 맛있다. 근데 책디가 좋아하는 음식 일장이 코다리 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거 아마 2020년, 21년 이때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기는 못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안 갔다. 이야기도 저는 가물가물해요. 안 갔다. 저희 같이 안 먹었 다른 데 가서 먹었습니다. 네. 밥은 항상 같이 먹지만 네, 그럼요, 끝나고 그럼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동안 또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목표가 얇고 길게 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가늘고 길게. 네네. 가늘고 길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가늘고 길게 이어갈지 덕PD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저희가 원래 7월 되면은 찾아왔습니다. 매년 네. 바캉스 특집. 휴가 때 보기 좋은 추천자. 이거를 매번 했어요. 매번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세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이었다. 와, 감성을 한 스푼 끼얹은 건가요? 이걸 쓰나요? 이 카드를? 여름이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생각나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다. 네.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여름이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뭐 책이든 영상 콘텐츠든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1화만 특별히 내일 바로 내일 네. 토요일인데 내일 업로드를 할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책플릭스가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 네. 저희 셋이 꾸준히 방송을 해왔는데 네. 그렇죠? 이 3인체제 오지와 깨지나요? 책디와 덕PD 셋이서 방송을 해왔는데 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소리가 합류합니다. 그럼 4인체제인가요? 4인체제가 될 것인데 네. 일단 해보고 방송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지. 네 번째 목소리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별로면 네. 가차 없이 따라가요. 네. 피드백 남겨주세요. 네, 피드백 남겨주세요. 서바이벌입니다. 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책플릭스 컴백을 알리려고 좀 짧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앞으로 잘 들어주시고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댓글로 좀 반갑다고 인사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바로 내일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